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자녀들도 다 퇴근한 뒤 내일 장사할 묵을 만든다는 부부. 매일 한 시간씩 저어주는 고된 작업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묵 만드는 건 제 손으로 해야 한다는 할머니. 이게 바로 맛집에 숨은 비결인 것 같은데요. 한 시간 내내 저어줘야 드디어 고운 도토리 묵이 완성됩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아요? 아유, 왜 안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안 듣고가 팔이 아프고 그래서 내가 잠깐 겉으로 두는 거죠. 옛날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철이 드는지 서로 이렇게 인정어리야. 아예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젊은 날 고생한 할머니를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할아버지. 이렇게 일에 빠져 사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내가 5남매를 뒀어요. 딸이 셋에다 아들이 둘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또 가고 큰딸이 가고 그래 죽는 머리에 저녁이면 어떤 때 그 생각만 하면 내가 가슴을 복통을 쳐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은 아들 하나 낳고 죽었는데 그놈 때문에도 내가 더 열심히 밤잠을 안 자는 거예요. 식당을 차리고 이제 행복할 날만 있을 줄 알았건만 자식 둘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부부. 남은 손주를 위해서 더 악착같이 일을 한다는데요. 옛날에 참 방탕 생활을 해갖고 힘이 들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수기 어머니 고생했네. 수기 어머니 이거 더 먹어. 내가 왜 그렇게 했나 할 때 너무너무 고마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는 자식들의 죽음을 함께 겪은 부부. 세월이 흐른다고 뻥 뚫린 가슴 한 켠이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더욱더 일에 매달려 왔던 것이죠. 다음 날 새벽 3시. 동이 트기도 전 집에서 나온 할아버지. 헤드랜턴까지 끼고 어딜 가시려는 걸까요?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홀로 농사일을 하는 할아버지. 40년을 넘게 해온 일이랍니다. 남은 자식들이 조금이나마 편히 살길 바라는 마음에 여전히 일을 놓지 못한다는 할아버지. 어머니, 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아버지는 아버지. 남은 자식들과 손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답니다.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 논뜨겨서 하면 사람들이 걸어가면 미친놈이라고 할까봐 논뜨겨서 가만 엎드려 있다가 그 사람이 지내 간다며 일을 해요. 밤잠을 줄여가며 일해온 할아버지. 고단한 생활 속에서 드링크제는 달콤한 휴식이자 할아버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시내로 나선 부부. 여긴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참새가 방앗간 놓치랴 역시 약국을 들린 할아버지. 아저씨 왜? 네. 왜? 왜? 아니, 박사로 왔어요. 박사 어제 4일인가 5일 전에 아들이 200개 가져갔는데 또 와? 아니 또 살아있어 금방 떨어져. 아니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먹어야지 그게 뭐여? 아 떨어졌어요. 앉아서 못 산디야. 아니 뭐 못 살아도 그렇지 그래. 아니 못 살면 뭐 죽으란 말이야. 안 먹으면 죽는데. 아이. 30년째 약국에 드링크제를 싹쓸이 하고 있답니다. 아, 하루에 하나 먹으라고 돼 있잖아 어른이. 15살 이하는 먹지 말고 그걸 그렇게 일찍 잡수면 그래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 한 번은 한 6개월 됐나 봐요. 하도 먹는 것 같아서 내가 없다고 거짓말을 시켰더니 이렇게 보니까 딴 데 가서 사가지고 가더라고. 밥 두 장만 줘요. 안 돼요. 그럼 아줌마 말대로 한 장만 가지 한 장만. 그리고 들을 사람도 없어. 나도 이거 어깨가 다쳐가지고 못 들어. 내가 들고 갈게요. 허리 다쳐 안 돼. 요새 허리 아파서 약 먹으면. 아니 두 장 줘요. 내가 나 가져갈게. 하나만 가져가 얼른. 아니. 아이고 하나만 가져가라니까. 아이고 못 말려. 기어코 두 박스를 사는 할아버지. 이젠 약사가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알아서 챙겨가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박수 이걸 안 이렇게 많이 이거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걸 안 먹으면 떨어지면 내가 심해부터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게 아니에요. 원래 한 번에 한 네 짝씩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